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텍사스로 가는 트립을 시작합니다. 텍사스 달라스 지나서요. 포트워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거예요. 네. 트레일러 브레이크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네, 트레일러 브레이크는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맥길을 빠져나가서요. 9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95번 사우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반대편에는 이제 DC로 올라가는 차들인데요.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웨이스테이션은 스무스하게 지나갔고요. 자, 이제 계속 리치몬드도 지나고요. 계속 가보자고요. 네, 여기는 이제 집에서 아침에 출발한지 조금 왔는데요. 아, 역시 첫날은 나온 첫날은 정말 피곤합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5시에 출발해서 지금 10시 반이면은 이제 겨우 리치몬드 지나가지고 여기가 85번인데 네, 아무튼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조금 자고 났더니 정신이 났어요. 또 가보자고요. 지금 잠깐 쉬려고. 아이. 타이어를 체크업하다가 여기 소리가 틀리죠? 보여드릴게요. 시간 버리게 생겼네요.
타이어가 빵꾸가 났습니다. 소리하고 소리가 완전 틀리죠. 이렇게 계속 달리면 이 타이어 빵꾸 이게 터집니다. 터져. 예. 여기 빵꾸가 났어요. 이거 체크업하다가 발견했어요. 요거를 빨리 떼우러 빵꾸 떼우러 가야 됩니다. 예. 시간 좀 걸리게 생겼네요. 네, 이제 트럭을 세웠습니다. 여기 러브스에 와서 타이어 샵에 체크인을 했는데요. 제 앞에 트럭이 다섯 대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전화를 해준다네요. 다섯 대나 있으면 뭐 여기서 일단 리셋을 하고 리셋을 해야겠어요. 아마 7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리셋을 시작해서 잠을 자면 잠을 자고 있다가 트럭 스탑은 저 뒤에요. 뒤인데 일단은 트럭을 세웠습니다. 네, 무려 5시간 넘게 기다려서 베이에 들어왔습니다. 트럭 타이어 하나 빵꾸 하나 때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자, 아직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둘러보고 있습니다. 차 댄 지 30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와, 트럭에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차를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좀 틀린 방법으로 올렸어요. 저렇게 올리는 거 아닌데. 네, 지금 9시 18분이네요. 그런데 타이어 빵꾸를 못 때웠습니다. 저 친구들이 포기했어요. 하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큰일이네요. 잘 때도 없는데 트럭 세울 때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1마일 남았네요. 여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트레일러 타이어도 빵꾸도 못 때우고요. 참, 아,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좋게만 지내는 게 아니고요. 고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3시간 더 있다가 제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3시간 반. 2시간 50분 있으면 이제 10시간 리셋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로 PC, 퍼스널 컨비니언스로 이동을 했어요. 샵에서 나와서. 일과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 끝났습니다. 새 대학 4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났네요. 운행 마일리지는 379마일. 네, 이것은 빨리 휴식을 취하고요. 내일 목적지로 출발해야 됩니다. 좀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타이어도 빵꾸도 때워야 되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